welcome to JJ's Fun Fun English. I am your English teacher, JJ. 자, JJ입니다. 오늘도 여행 영어 회화, 오늘은 6강. Subtitle is In-Flight Shopping. 우리가 쇼핑하죠. 근데 쇼핑하는 게 좀 기내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 거는 약간 다른 상황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So In-Flight Shopping, 기내 안에서. So 지난번에 In-Flight Meal에 대해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기내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세점 물건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In-Flight Shopping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cover. 그 이거는 책 커버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 올 때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거기서 이제 내용을 발췌해 오는데요. 특히 이제 주로 제가 사용할 것이 이보영의 여행 영어 회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발췌하고 제가 또 다른 책에서 가져올 때 또 그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여행 영어 책자를 이렇게 봤는데 뭐 한국말로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보영 씨가 책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보영 씨랑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 씨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예, Travel English인데 제가 어떤 상상하는 그 패턴에 맞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골라서 했습니다. 자, Travel World 시간이에요. 같이 떠나볼게요. 자,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들은 탑승객, 승객들을 뭐라고 하냐면 passenger라고 합니다. 같이 passenger.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좀 어렵죠. 그 밑에 단어 한번 볼게요. pass. 가져볼게요. pass. 자, 우리가 뭐 퀴즈를 해. OX 퀴즈 하는데 자, 몰라요. 답을 그럼 뭐래요? pass. 통과, 넘겨요.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pass라는 것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자, 그런데 I passed the exam. 그럼 뭐예요? 그 시험에 내가 통과했어. 합격했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pass.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승객들. 그렇죠? 그거를 같이요. passenger. passenger. 라고 합니다. 자, 그 맨 아래로 가볼게요. 같이요. passage. passage. passage라는 것은요. 어떤 통로. 어떤 복도. 약간 I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I는 조금 더 이제 또 정규적으로 딱 나 있는 도로 이거 같은 걸 얘기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좀 더 이제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pass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자, 요거 많이 보셨죠? Duty free, tax free, duty free shop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 duty free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바로 면세라는 뜻이죠. 면세가 뭐예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왜 duty free라고 그러죠? 도대체 여러분 텍스는 되게 많이 이제 친숙하실 거예요. 텍스 같은 거는 pay tax,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텍스. 그리고 tax free, 세금이 이제 없는 거. free, 세금에서 자유로운 거. 자, 그럼 duty는 뭐냐? duty는 원래 it's your duty. You must clean your room. 너 우리 집에 사는 한 청소 좀 해. 그 너의 의무야 라고 할 때 duty 라고 말 씁니다. 같이 duty. daily duty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daily duty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duty 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뜻도 있고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uty. 그래서 duty free shop 그러면 면세점 이렇게 되겠죠. tax free 또 비슷한 말입니다. 자, let us start a conversation. 자, conversation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in-flight shopping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A와 B와 대화가 나와 있네요. A는 여기서 나오는 flight attendant예요. 우리가 승무원 기억나세요?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 안 하고 승무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flight attendant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억나시죠? 자, B는 passenger. 패신저인데 이제 여기서 기내에서 이제 뭔가 살려고 합니다. A와 B의 대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영어는 반드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누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고 따라하시면요 훨씬 더 내가 내 언어가 현장감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뇌에서 그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더 잘 외워지세요.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Yes.
Do you have a Chanel number 5? Certainly, sir. That will be $65. Do you take a Korean won? Yes, we accept US dollars, euros, and Korean won. How much would it be in Korean won? That will be 70,000 won. 쉽죠? 네. 좀 쉬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끔 쉬울 때도 있어야죠. 네. 자, in-fly shopping. 기내 안에서 하는 쇼핑입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would you like to 기억나시죠? 자, 뭐 드시겠습니까? 자, would you like some? 좀 드시겠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 좀 해보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하면 뭡니까? 뭐 마시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drink? 자, 그래서 Would you like to buy? 아, 뭐 좀 사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have a hamburger? 햄버거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 to London? 런던 가고 싶으세요? 이런 말로 하는 게 뭐뭐 하고 싶으세요? 네, do you want to 보다는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So would you like to 요거 패턴.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자, 면세 물품. 아이템 뭐예요? 아이템. 그죠? 지금 친숙하시죠? 그래서 면세 물품 좀 사시고 싶으세요? 사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왜 any duty-free items 이렇게 붙었을까요? 자, 질문이 있으십니까? Any questions? 에서 붙었죠. 그죠? 이게 셀 수 있는 명사가 any 뒤에 오면요.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있으세요?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해요. Any questions? 우리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이렇게 나옵니다. 면세 물품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B, passenger가 얘기합니다. Yes, do you have a Chanel number 5? 예, 이거를 채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채널 아니고 샤넬입니다. Chanel. Do you have a Chanel number 5? Chanel number 5, what is this? It's a perfume, 향수죠. Very, very famous perfume. 네,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Have you heard of Chanel Coco? Coco Chanel? 예, 이름이죠. Coco Chanel이 이분 이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Coco Chanel 이 여자분이 향수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어떤 굉장히 고전적인 거에서 여성들의 옷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인기를 확 끌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향수를 담당하는 어떤 조향사 어네스트 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네스트 보우가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코코 샤넬 여기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향수를 담당했어요. 저는 코코 샤넬을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네스트 보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조향사예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진짜 멋진 향수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네스트 보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어디에서는 10가지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10가지라고 하는데 10가지, number 1, number 2, 해서 number 10까지의 향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 샤넬이 향기를 맡아보더니 넘버 5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수의 이름이 샤넬 넘버 5가 된 겁니다. 그랬다 그런 behind the story, the background knowledge, 예, 여러분 배경 지식이 좀 있으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Chanel number 5? 샤넬 넘버 5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자, flight attendant said, certainly, sir. That will be $65. Certainly. 자, sir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어요. Certainly.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자, sure. Certainly. Definitely. Absolutely. 당연하죠. 물론이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길어질수록 우리가 머리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sure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re부터 해서 그 뒷자리 certainly까지는 조금 알아두시자고요. 예, 그래서 sure, certainly, 예, certainly. 당연하죠. 확실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또 따라해 보실까요? Definitely, definitely. 당연히요. Absolutely, absolutely. 자, 이런 표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That will be $65. 아, 65달러 되겠네요. 라는 게 that will b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달러예요? That will be $65. 자, 그래서 that will be라는 표현 여러분 되게 많이 쓰세요. 이거 굉장히 좋겠네요. 진짜 좋겠는데요? That will be great. 아, 저랑 그좀 저녁 식사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that will be great. 좋으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거절할 때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That would be great, but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 이제 스케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이렇게 정중하게 예, 말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다예요. That would be all. 다시요. That would be all. 그게 다예요. 자, 5달러 되겠습니다. That will be $5. That will be $5. 이렇게 예, 흥정하고 이제 가격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Certainly, sir. That will be $65. 자, 65달러네요. 자, 그러니까 Do you take a Korean won? Do you take Korean won? 자, 한국 돈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 돈의 단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Korean w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take라는 건 받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돈 받으세요? 왜냐면 이게 international flight이면 국제공항이니까 달러가 지금 마침 이제 부족할 경우에 그럴 때는 Do you take Korean won? 한국 돈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Do you take credit card? 자, 신용카드 됩니까? 물어볼 때 Do you take credit car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받아요? 취하다, 받다 이런 뜻의 take를 씁니다. 자, Do you take Korean won? 한국 돈도 받나요? 그랬더니 Yes, we accept US dollars, euros, and Korean won. 자, 우리가 accept 한대요. US 달러도 받고요, 유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and Korean won 이렇게 됩니다. 자, accept 볼게요. accept라는 것은 뭔가 받아들이다, 받다 이런 게 바로 accept예요. 자, 비슷한 걸로 exact 그러면 뭐뭐에서 빼고 뭐뭐에서 제외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너 빼고 except you. 예, my son doesn't like a mushroom at all. Mushroom? Do you know what mushroom is? 버섯. I think the mushroom is very chewy. 저는 이제 그 버섯이 좀 맛있게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My son doesn't like it. He just always he always eat everything except the mushroom. 그러니까 버섯은 빼고 먹어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는 버섯돌이처럼 생겼는데 버섯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accept는 맞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거 뭐죠? 예, dollar. 그래서 US 달러. 예, US 달러. 미국 달러면 US 달러라는 거죠. 그다음에 Korean won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온 기호가 유로.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나온 거 있죠. 원인데 중국에서는 위엔이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유로에 이제 이거를 하려다가 이제 자기네 파운드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죠. 파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장기 보이시죠? 위엔.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Yes, we accept US dollars, euros, and Korean won. 자, 우리가 달러도 받고요, 유로도 받고요, 한국 돈세 가지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근데 뭔가 나열할 때 보세요. 뭐, 컴마, 비, 컴마, and C. 그쵸?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앞에다가 and를 붙여줘서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So, yes, we accept US dollars, euros, and Korean won. How much would it be in Korean won? 같이요. How much would it be? 자, 우리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는 How much is it?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How much would it be? 이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배트맨 수트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될까요? How much would it be? How much would it cost? 예,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게 한국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왜냐면 아까 $65라고 했거든요. 65달러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도대체 얼마예요? How much would it be? 자, would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에요. 그래서 how much will it be가 아니라 will 대신에 would를 써서 아 얼마나 이게 될까요? 그랬더니 that will be 70,000 won. 자, 7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숫자를 영어로 된이 숫자와 한국어 이 숫자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잘 환산하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영어는 숫자가 이제 이게 그 숫자 보면 이제 세 자리 단위로 이제 컴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7만 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앞에 70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70, 그거부터 읽어요. 70은 영어로 70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세 자리 나오죠. 그럼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70,000. 이게 7만 원입니다. 그럼 7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700이 앞에 붙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700이 되지 않습니까? 700,000 won. 이게 70만 원이 됩니다. 네. 쉽죠? 네, 저만 쉬운가요? 네. 그래서, 아, 7만 원인데 7만 원이에요. That will be 70,000 won. 이렇게 합니다. 멘붕 오지 마시고 몇 가지만 좀 익혀두시면 돼요. 숫자 나올 때 제가 좀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라이 쇼핑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buy any duty-free items? Yes. Do you have a Chanel number 5? Certainly, sir. That will be $65. Do you take Korean won? Yes, we accept the US dollars, euros, and Korean won. How much would it be in Korean won? That will be 70,000 won. Cool. Good job. 잘 하셨습니다. 자,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우리가 이제 뭐 배웠는지 한번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면세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자, tax. 세금. duty. 세금 아세요? duty free shop. 맞죠? duty free shop. 자, 물론이지요. 딱 먼저 생각나는 거? sure예요. 그쵸? 근데 sure 말고 우리가 배운 거뭐 있으니까? certainly. 하죠. certainly. 원래는 이제 certainly인데요. 그쵸?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게 certainly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을 안 해서 문제예요. certainly. 이렇게 합니다. 뭐 카드 되나요? 우리가 이제 현금, 네네, 뭐, 아, 현금은 cash라고 그러고, 이제 카드 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Do you take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자, 한국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 돈으로라는 표현이 딱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가 우리 머릿속에는 먼저 나와요. 그렇죠? In Korean money가 먼저 나오는데 요거를 패턴을 좀 바꾸시는 연습해서 예, 저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의문문일 때는 자, 물어보는 말이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일까요? How much would it be in Korean won? How much would it be in Korean won?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I know English, but I can't speak. 영어는 머릿속에서 알아요. 근데 내 입에서 안 나와. 그건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되고요.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Just keep practicing on and give many, many thanks. Thank you very much. We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